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각 트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묵은 약 150개에서 200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하나 만드실 수 있고요. 만드는 방법을 익히셔서 단을 조금 더 올려서 높이를 높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본은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빼고 트레이만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줄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를 두 손가락에 이렇게 두 줄이 되도록 감은 후에 중지에 걸린 양말목을 빼서 빙그르르 돌려서 다시 중지에 걸어줍니다. 이 위에 두 번 감은 양말목 걸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걸린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아래에 걸린 양말목을 안쪽으로 쏙 양말목 두 개 썼죠? 총 여섯 개 더 써서 여덟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쏙, 쏙, 세 개 씁니다.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내려주고 두 번 감은 양말목 걸고 안쪽으로 쏙, 쏙,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두 고리를 이렇게 한 번에 겹쳐 잡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뜨기로 다 놀릴 겁니다. 첫 번째 양말목에만 양말목 두 개 넣어서 기본 뜨기 할 건데요. 첫 번째 코만 손가락 이 방향으로 걸어서 빙그르르 돌려서 준비. 다시 하나 더 넣고 첫 번째 양말목에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있는 도구리 잡고 살짝 빼줍니다. 그 다음 코에는 하나씩 넣어서 기본 뜨기 할게요. 양말목 쏙 집어넣고 두 고리 맞잡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여기 코 보이죠?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잡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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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르르 돌려준 후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기본 뜨기 하는데요. 지금 기둥줄 제외해서 1단 했죠? 총 8단까지 쌓을 겁니다. 1단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기본뜨기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잡고 빼고 하나 양말목 넣어서 잡고 빼고 둘 넣을 때 코는 여기 잘 보일 거예요. 쉬워요. 위에서 봤을 땐 네 줄입니다. 양말목 넣어서 잡고 빼고 네 줄 양말목 집어넣어서 잡고 빼고 양말목 걸어서 잡고 빼고 그 다음 또 양말목 걸어서 잡고 빼고 양말목 넣어서 잡고 빼고 여기 빼먹지 마세요. 여기 매일 빼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잡고 빼고 이래서 한 단에 8개씩 들어갑니다. 2단 했고요. 3단 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딱 8개 준비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8개 준비해 왔고요. 갈게요. 3단 양말목 걸고 잡고 빼고 양말목 걸어서 잡고 빼고 넣어서
잡고 빼고 넣어서 잡고 빼고 쭉 갈게요. 뒤집어서 4단 갈게요. 초보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꼭 8개 개수 세서 떠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초보자분들은 단별로 8개씩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떠주시면 더욱더 실수 없이 뜰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코를 항상 빼먹으세요. 여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뒤집어서 뜰게요. 5단 뜨겠습니다. 단 구분 헷갈릴 때는 여기 세로줄 보시면 돼요.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떴구나. 이제 5단 뜨면 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뜨실 때 보면 양말목을 걸고 잡고 빼면서 막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잡고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빼먹지 마세요. 뒤집어서 6단 가겠습니다. 제가 8단 뜨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양말목의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기둥줄 제외하고 8단을 떴는데 정사각형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단을 덜 뜨거나 더 떠서 이 밑판을 최대한 네모 모양,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7단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뒤집어서 8단 떠주겠습니다. 아직 정사각형 모양이 안 나와서 한 단을 더 떠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8단 떠볼게요. 하나, 둘, 양말목이 이래서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 이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8단 딱 뜨니까 정사각형 모양이 됐는데 지금은 8단 떴는데도 약간 모자라 보이죠? 한 단 더 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 모양이 안 됐으면 상황을 보고 조절해 가면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얼추 이제는 정사각형 모양이 된 것 같아서 옆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었고요.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마지막 양말목 여기 뒷골이에 넣어주세요.
앞에 꼬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꼬리 오른쪽 잡고 살짝 당깁니다. 반대편 손은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꼬리 잡고 빼고 그 다음 코에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코를 잡아서 양말목 쏙 집어넣고 저는 여기 손가락 걸어놓은 상태에서 떠도 헷갈리지 않는데 초보자분들 이렇게 빼고 하셔도 됩니다. 앞에 엄지검지 넣어서 여기 오른쪽을 잡아서 당길 때 반대편 손은 여기를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 당긴 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하면 여기 매듭이 작아지면서 위에 고리는 커지죠. 그러면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엄지금지 넣어서 여기를 잡아서 당길 때 여기 손가락 걸어두고 쭉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양말목 쏙 이렇게 이 양말목이 진짜 양말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리 나가기도 합니다. 양말목 집어넣어서 여기 잡고 뺄 때 반대편 손 여기 잡아준 후에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잡아준 매듭 작아지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손은 무조건 넣을 때부터 여기 잡고 있고 엄지검지 넣어서 오른쪽 잡고 당길 때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편인데 여기 끝에도 해주셔야 돼요. 자, 옆판도 지금 여기에 8개를 떴어요. 잘 보세요. V자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옆으로 돌려서 여기도 8개를 뜨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 걸어요? 그냥 자유자재로 걸고 싶은데 걸면 됩니다. 저는 여기 모서리에 하나를 더 걸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 얘 건너뛰고 걸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걸려고 했더니 여기가 너무 휑해 보여요. 그럴 때는 저는 여기 걸 때 그 밑에 코 있죠? 여기 같이 이렇게 겹쳐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뜨기도 합니다. 둘, 그 다음 여기도 뜰게요. 셋, 여기 뜨겠습니다. 넷, 여기 또 뜰게요. 다섯, 이렇게 구멍 나는 거 싫으면 그 밑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밑에 넣겠습니다. 다섯, 여섯, 코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에 넣고 있어요. 일곱,
여덟. 그 다음 돌려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드 걸어줄게요. 하나. 기둥줄이기 때문에 걸기 쉽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여기는 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걸고 싶은데 걸어서 떠주면 됩니다. 전 여기 하나 더 넣을 거예요. 하나. 양말목은 총 한 면당 8개 써야 합니다. 하나. 여기 하려고 했더니 좀 구멍이 큰 것 같아서 바로 밑에 같이 잡아서 여기 걸어서 뜨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잘 보세요. 헷갈립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막 쭈글쭈글 되어 있지만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펴보면 보이시죠?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걸었던 매듭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밑에 V자 매듭이 하나 있어요. 사슬이 여기부터 시작돼요. 얘는 무시하고 그 위에를 둘러보면 사슬이 두 개 있죠. 한 개, 두 개. 그 다음 또 두 개. 양말목 하나당 사슬이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지는데요. 어디를 잡고 빼느냐. 잘 보시면 밑에 첫 사슬은 무시하시고요. 사슬 1, 2 사이에 여기 보이실까요? 얘를 잡고 뺄 거예요. 얘를 1번 사슬, 2번 사슬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사이에 1번 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쭉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그 다음 또 얘를 1번, 2번이라고 부르면 1번과 2번 사이에 2번 사이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여기 있어요. 여기 얘를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요렇게 잡고 빼고 코바늘로 보여드릴게요. 사슬과 사슬 사이에 이거예요. 이거 얘를 잡고 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찾는 게 더 쉬워요. 여기 집어넣고 약간 뒤집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쭉 잡아당기면 딸려 올라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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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갈게요.
부분이 양말목이 너무 딱딱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 양말목이면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잘 늘어나는 재질의 양말목으로 만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양말목을 계속 잡아당겨서 뜨는 중입니다. 이 트레이는 그 옆판이 굉장히 낮은 납작한 트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단만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당 사슬 모양의 코 두 개씩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옆에 코부터 여기 양말목이랑 같이 겹쳐 잡아서 양말목 속 집어넣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듭 걸어줍니다. 잡고 빼고 여기까지 걸렸죠? 그 다음 옆에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또 걸어줍니다. 매듭 거는 방법은 아까 동일합니다.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여기 걸렸죠?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위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눕혀서 보세요. 여기 V자 걸려있기 때문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양말목 걸기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양말목 걸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양말목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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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봤을 때는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슬 모양 두 줄이죠? 자, 이 방식대로 쭉 매듭을 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옆판 첫 번째 단이랑 매듭 거는 방법은 동일하고 뜨는 방법도 동일하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뜨면 됩니다. 사슬과 사슬 사이에 양말목 쭉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예, 쭉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사슬과 사슬 사이에 양말목 쭉 잡아당겨서 잡고 빼고 얘와 얘 사이에 예, 쭉 잡아서 잡고 빼고 쭉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뜰게요.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이 면이 바깥 면입니다.
자, 이렇게 떴고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마무리는 마지막 약말목에 약말목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한 고리 엄지 넣은 후에 다른 한 고리 잡아서 쭉 잡아당기고요. 그 사슬 아래로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안쪽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얘를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 보이는 곳에 왔다 갔다 교체하면서 짧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본끈이 있다면 리본끈으로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귀여운 트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사각 트레이고요. 편하게 원하는 물건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